문서운이 지금 그냥 콱 들어찼어요. 근데 문서하고 또 따라드는 거는 금전이에요. 금전이, 아, 참, 내 돈인데 내맘 같지 않네요. 금전이 내 돈인데 내맘 같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찾아야 할 돈들이 있어요. 정리해야 할 돈들. 또, 그런 것, 그 돈도 돈이지만, 문서도, 팔 것도 있고, 또 매입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매입은 나중 일이고 파는 게 먼저겠죠, 순서는. 그래야지 내가 매입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마주 앉아 계신 분은 제가 문서운 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정리해야 하는 그 문서에 명의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저 앞으로 돼다 있어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만 적어 봅시다. 주소지. 주소지요? 어머니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되고, 어머니 사주 적으시면 되고요. 하나는 뭐 건물이 있는 겁니까? 건물은 대명동.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장사하는데, 그러니까 뭐 건물이 하나가 있죠. 잘 지었든 못 지었든. 그냥 맨 노, 그냥 네. 건물 가기는 좀 그렇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그또 하나도 그 364, 이번 지도, 여기가 조금 외진데, 길에서. 길에서 좀 외져요. 우선 금초리 먼저 볼게요. 금초리, 참, 금촌리 천 금촌니? 예 엄마 글씨가 아 면필이라 내가 그래. 금촌니. 근데 있잖아. 나를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어? 뭐 전라북도냐, 전라남도냐? 아아아 뭐 대구냐, 부산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금촌니 364라고만 적었어? 맞네 참네. 청도 청도에 계시고 청도 땅이에요. 근데 이게 그 금촌니 364를 내가 먼저 볼것 같으면 이 땅은 그렇게 상업성이 있는 땅이 아니고요. 조금 변두리 땅입니다. 변두리에 임야가 가까운 땅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지대가 좀 높다라고 해야겠지. 약간 높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산이 가까이 있고 약간 높은 땅이에요. 산은 가까이 없고 그냥 그 민가. 민가 근처 민가 근처. 그냥 그래서 약간 평지 좀 외져. 외지고, 여기에도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땅이라고 보는 게더 낫겠어요. 그냥 땅 과수원 땅이라고 있는 게 낫겠고, 이 평수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얼마나 되죠? 평수는? 한 200평 200평. 좀 그러니까. 작은 편이죠 외곽지 치고 외곽지치고, 그렇지. 시골 평수 시골 치고는 치고는 적지. 작은 거죠. 대지 평수 치고는 작은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애매하다, 용도가. 그렇지, 엄마? 이거 근데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주택으로 돼요? 지금 한몇년 됐어요? 한 4, 5년? 4, 5년 둘다 어머니 명의시고, 어머니는 63년생이니까 나이로 볼것 같으면 개묘생이네요. 지금 1월이라는 게 음력 네, 얘기하시는 음력. 거죠? 우리 어머니 사주에 남자가 있으나 마나인데?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딱 이런 거다. 내가 시집을 갈것 같으면 어른들이 우리나라 풍습에 여자가 나이 먹으면 시집 가라 하니까 시집 가야 하는 거고 남편이 있으면 그래, 너 남편 해라. 이런 식으로. 내 위에 사주가 굉장히 높아요. 사주가 높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기대 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품어 안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이 고란이라는 살도 있어서 좀 외로워. 그래서 내가 여장부야. 정말 여장부야. 아주 장군감이야. 그래서 남자를 진짜 내가 많이도 거느릴, 맘만 먹으면 많이도 거느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대주가 있다고 해도 의미 없어. 의미 없고, 다 본인이 가장이어야 되고, 대장이어야 되고, 대가 굉장히 세신 분이고, 야, 이 엄마 나를 내가 되게 잘나 보이나? 이름도 안 줬어. 그냥 북해.
성씨도 없고 이름도 안 줬어. 근데 올해는요, 아, 문서 온기가 아, 있어서 제가 당신한테 이제 문서 때문에 왔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문서 온기는 없어요. 약해요. 아마 문서부는 옮기는 거는 별로. 어, 근데 과거지사에서 내가 언제 문서운이 있었냐면 그 저기 뭐지 3년 전에 아, 58세, 57세 그때 내가 문서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내가 무언가 문서적인 변동을 많이 주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때가 아직은 나한테 그 문서로서 득을 바라는 올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게 급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상가격에 던진다든가 그냥 내가 돈을 환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초리 364 여기는 조금 외지고 목적이 참 진짜 무슨 뭐 내가 집 짓고 그냥 대충 살거나 뭐 이게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집 짓고 대충 살라고 이렇게 했던 땅인데 이게 갈라 그러면 가을이 돼야 돼. 6월이 지나야 돼요. 음력으로. 근데 올해는 윤달이 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력으로 되면은 이제 8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8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작자가 오더라도 하나 둘 그렇게 그때 내가 운기가 변화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때의 사람 내가 지금 뭐 부동산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퍼쳐놨을 때 소식이 오더라도 최고 매매가 가능한 그 소식이 오려면 적어도 6월 이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내 운기도 지금 문서운이 확 들어와 있는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려면 내가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내년 가가지고는 내가 득을 보겠냐 후년 가가지고는 득을 보겠냐 물건 자체가 별 득은 없다. 네, 득이 없다. 아무리 운기가 네가 들어도 이 물건은 자네한테는 득이 없다. 그럼 빨리 돈으로 환원해서 내가 차라리 다른 것을 잡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시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6월 이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명동, 이제 대명동이니까 대구죠? 네. 대구 881-1번지에는 어쨌든 건물이 잘 났든 못 났든 있는 거예요. 근데 881-1번지 같은 경우도 나한테 운기가 6월 이후가 들어옵니다. 6월 이후가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래 탈 잡고 저래 탈 잡고 금액 탈 잡고 뭐 건물이 어떻다 저떻다 탈 잡고 뭐 탈 잡고 저 탈 잡고 해서 그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 시내에 있으니까 사람은 소식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이게 안 돼. 이렇게 손뼉 마주칠 사람을 못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하반기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털어볼 것 같으면 자그마한 도로라도 대로변에 있는 터예요. 자그마한 도로라도 조금 몇 미터 도로 물고 있어요. 지금 몇 미터가 아니고 골목 안에 있는 거래. 골목 안에? 골목 안에 쭉 골목 안에 지금. 골목 안에. 그래 한 골목에서 한 500m 정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대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500m 정도 들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길이라도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맹지도 아니고. 근데 그 내가 거기는 위치가 크다. 그 위치도 이거는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8, 9년 됐어요. 8, 근데 내가 좀 왜 샀어? 권리금 샀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내가 그만둘랐고 권리금 주고 들었는데 권리금 받고 팔락하니까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싶어가. 뭐 안 되면은 뭐 권리금 포기하고라도 나가야 되고 조금 더 있다 나가도 되긴 되는데 이거 하고 막 너무 오래 하기도 오래 했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싶어갖고. 뭐 했어요 여기서? 식당요. 안 나갈 것 같으면 난 그냥이라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권리금은 못 받아요? 권리금은 못 받아요. 엄마가 이 자리에서 나오려면 적어도 2, 3년 전에 움직였어야 돼요. 왜 그때 안 움직였어요? 그때 2, 3년 전에도 뭐 움직이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안 된 거지?
네, 돈을 뭐 너무 작게 달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차라리 그때 그냥 해도 뭐 지금도 그냥 해도 못 본다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원대 너무 오래 했어 지금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마에 하는 거는 질리잖아요. 사실 시간도 너무 내가 길고 일하는 시간도 내가 낮에도 뭐 딴 거 뭐 이래 뭐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리하고 뭐 다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엄마는 마주대한 게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된다. 문서적인 정리들을 싹 하고 새로이 다시 또 정리했으면 새로이 벌려야 하는 건데 지금 저한테 주신 물건들이 다 별로 지력에 힘이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갑이 안 돼.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을이야. 사겠다는 사람을 내가 맞춰줘야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도 정리가 안 됐던 건 엄마가 내가 그 나는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그런 조율이 안 돼서 안 됐던 거거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해. 지금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는 거야. 그때는 그래도 단돈 100이든 1000이든 그때 파는 게 더 낫었다는 거지. 이 대명동 881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마가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럼 계속 할까요? 계속? 이미 마음이 떴어. 너무 오래 갈게. 한 10년을 하겠네. 이미 마음이 떴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하던 일에서 재미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던 일이 재미가 없어. 너무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재미가 없고 지쳐. 그래갖고 뭐, 그, 벌려놨으니까 그냥 지 알아서 돌아가든지, 사람 써서 돌아가든지, 있는 둥, 많은 둥. 그런데 신경 주인이니까 신경은 또 쓰이잖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는 게 맞는데 올해 나한테는 이 문서를 내가 무언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잡는 것은 괜찮지만 씨를 거두는 무언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해운년이 아니라는 거야. 문서에 변화는 있지만 내가 그것 과거지사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지사는 정리를 하고 새로이 나아가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길을 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좁은 길이고 그리고 좀 번듯하지가 않고 근데 주인 자체가 마음이 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거는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한 7월? 7월 역시나 6월이 지나네요. 그래서 7월? 아니야. 이거는 양력 7월이니까 6월 되겠다. 7월, 8월. 한여름이에요. 네. 왜? 네. 한여름에? 네. 업종이 뭔데 한여름에 움직이냐? 내가 기한이 8월 달이거든요, 양력으로. 기한이 8월 달이야, 양력으로. 8월 중순. 그래서 양력으로 7, 8월에. 그때 내가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돼요. 미련 없이. 네,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8월 중에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7월에서 8월, 양력 7월에서 8월에 권리금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그동안에 벌어 먹었으니까 미련 없이 내가 그 보증금 받아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때 정리 안 되면 또 가지고 가야 돼. 나하고 저 장사가 맞아요. 사주팔자가 엄마는 우습죠. 이런 장사 우스워요. 그릇이 할 것 같으면 크게 해야 돼. 작은 것은 우스워요. 여기도 할 때는 크게 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동네 형편상 적어져 붙어요. 반틈이 날라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하셔야 돼. 어머니는 내가 완전 여장부가 아니라 여장군감이야. 그리고 내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메뉴를 하더라도 뭐 분식처럼 이런 단품 메뉴가 아니라 그래도 한 상에 얼마 이렇게 테이블 단가 좀 나오는 그런 메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정식집을 이렇게 한다든지 고깃집을 크게 차린다든지 사업성으로서 움직이셔야지 내가 그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너무 편안해도 지겨운 사람이야. 문제가 차라리 조금 있고 나를 좀 긴장시키면서 그만큼 당신이 기운도 세고 역량도 되시는 분이거든.
근데 왜 그러한 영양과 기운이 되시는 분이 미련을 자꾸 떨고 이걸 정리를 못하냐 이거야. 정리를 하시고 요거는 정리를 하시고 움직여야 할 것은요. 장사보다 이제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장사로 나가실 사주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샀다 팔았다 라든가 개발 샀다 팔았다 하시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갖고 이렇게 파는 그러한 개발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나는 그래가 화장품 쪽으로 그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분들하고 손잡고 하시면 돼요. 네네. 혼자 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물건 괜찮은 거를 기회 좋은 거를 찾아서 아니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 대답이 왜 다 기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요. 엄마하고 안 맞아요. 화장품. 안 맞아요. 화장품이 화장품 사업. 만약에 화장품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딜러들을 거느리고 총판을 하시면 모를까. 총판을 하시면 모를까. 소매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화장품 영업성은 안 맞아요. 얼마 하지를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근데 내가 총판을 해가지고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거라면 네네. 모르겠어요. 사람을 거느리셔야 되거든.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조그만한 거 화장품 직접 파는 거? 판다기보다도 그냥 화장품 쪽으로 누가 하자 해가지고 아는 동생이 화장품 쪽으로 뭘 하자고? 요새는 또 성형 화장품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는 동생이 울산에 사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또 잘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형 화장품? 그건 여자들이 다 관심이 다 많잖아. 그게 뭔데? 일반 화장품이랑 어떻게 틀린데? 사람 얼굴이 변해. 얼굴이 변해? 우리가 같은 여자들을 왜 필러 맞고 막 다 해보잖아.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르면서 이게 얼굴이 그러니까 엄마 그거를 하든 일반 화장품을 하든 내 이제 총판을 하거나 대리점을 하거나 네, 그 이제 그거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고 일일이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 엄마가 얼마 못한다는 거예요. 작게 놀지 못하고 크게 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가 어떠한 투자성, 투자업 같은 걸 하시면 지금부터 지금 환갑이 지나서 말년음기에 66세까지 내가 61세잖아요. 61세에서 66세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 그리고 내가 금전운이 이젠 장사, 소매장사 아니다라는 거야. 밥을 팔든 화장품을 팔든 뭘 팔든 사람 하나하나 대게 하는 그게 아니라 움직이려면 크게 크게 움직여야 된다. 총판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 뭐 이렇게 집을 지어서 뭐 분양을 해서 판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한구질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부동산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려면 저한테 주신 모든 문서는 네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대명동은 7, 8월에는 무조건 나오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매여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 시기에 나오시는 게 맞고요. 금초리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작자가 하나에서 둘 정도 나타나지만 이것도 내가 맞춰줘야지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금초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한 거가 아니라면 이 땅이 뭐가 되게 이뻐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널뛰는 땅이 못 된다는 거야. 그러니 가지고 있어도 투자성이 없는 땅 그냥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